안녕하세요. 마이빌딩 김문영,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요, 피눈물 흘리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원가 이하 마이너스 매각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매입을 하셔서 이제 계속되는 고금리 시기의 여파로 매각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나오는 더 좋은 매물들을 빨리 잡기 위해서 갖고 계시던 매물들을 던지시는 경우들이 또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현명한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건물이 시세나 시세 이상으로 주고 매입한 건물이라면 지금 조금 손해보고 매각을 하더라도 다른 시세 이하의 건물을 선점해서 매입하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원가 이하 매각 사례 매물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서교동 458-1번지 대지 약 126평, 연면적 약 334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건물입니다. 21년 9월 개인 명의로 매매가 119억 원, 대지평당 약 9,400만 원에 매입을 한 후 23년 12월 매매가 110억 원, 대지평당 약 8,700만 원에 매각을 하셨는데요. 네, 약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로는 매입가보다 수치상 9억이나 낮게 매입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게 매매가로만 9억이지 실제 취등록세나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15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신 겁니다. 이 건물이 망원역 도보 5분 이내 대로변 코너 건물인데요. 건물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여러 번 가봤던 건물인데 네. 깔끔한 오피스 업종으로 임차인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만실이어서 안정적인 수익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매수자분들의 관심도가 또 굉장히 높았잖아요. 2019년, 21년, 23년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손바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네요. 네, 평당 8,000대의 마포구 대로변 역세권 신축급의 코너 건물, 안정적으로 3.6%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하신 현 건물주분께서 합리적으로 시장을 적절히 이용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선호지역 1등이죠. 신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594-7번지 대지 약 49평, 연면적 약 97평의 지상 5층 규모 건물입니다. 22년 1월에 매매가 77억 원, 대지평당 1억 5,600만 원에 매입한 후에 24년 1월 매매가 75억 원, 대지평당 1억 5,200만 원에 매각을 하셨는데요. 네, 역시나 강남권에서도 가장 투자 선호도가 높은 신사동인 만큼 2019년에 신축 후 2022년, 2024년 손바뀜도 많았던 건물입니다. 네,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약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셨는데요. 10% 미만의 손절 금액이지만 같은 시기 신사동에 다른 입지의 건물을 매입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 건물은 도로 상황이 안 좋고 또 지하층이 없다라는 단점이 명확한 건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사동에 더 이상 손대릴 곳이 없는 신축 건물, 게다가 70억대 매물이라는 점에서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다가구 주택을 28억 원, 평당 5,600만 원에 매입해서 신축 후에 77억 원에 매각을 하신 전전 매도인께서 네. 가장 엑시트를 잘한 승자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 277-2번지 대지 약 50평, 연면적 약 104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입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된 따끈따끈한 1월 매각 사례인데요. 2022년 3월 매매가 63억, 대지평당 1억 2,600만 원에 매입 후 2024년 1월 매매가 59억, 대지평당 1억 1,800만 원에 매각하셨습니다. 네, 이 건물도 전전매도인이 21년 4월 매매가 37억 3천만 원, 대지평당 약 7,400만 원에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치셨고요. 그 신축급 건물을 매입하신 전매도인께서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 포함 약 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원가 이하의 매각 사례들 건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건축비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현 시점에서 강남권이나 이런 메인 입지 지역의 건물들을 좀 컨디션이 좋은 건물들, 그리고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건물들을 합리적인 평당가에 싸게 매입하려는 매수 심리가
좀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물들이 실제 매매 금액보다 높은 호가로 진행하다가 실제 매각 금액은 더 낮춰져서 매각이 됐어요. 현 시장에서는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호가보다 더 합리적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확실히 큰 시장이기는 한 것 같아요. 높아진 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너무 다행이지만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 그리고 머리 위에 매각보다는 허리 아래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 합리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과 또 빠른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니즈가 부합하도록 매칭시키는 게 특히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마이너스 손절하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하지만 이후에 더 좋은 투자로 또 회복을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더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